45억 년 전. 태양 주위를 돌던 지구는 작은 행성과 충돌합니다. 충격으로 지구는 기울어지게 되었고 파편은 달이 되었습니다. 절묘하게 기울어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며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냈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울기 23.5도. 그것은 기적 같은 생명의 리듬이었습니다. 멀리서 지구를 보면 둥그러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격렬한 높낮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멈춰있는 듯 보여도 살아있는 생명처럼 꿈틀댑니다. 4월,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길이 분주해집니다. 산 아래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거죠. 겨운에 얼어있던 산속마을, 봄이 되자 사람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1년마다 반복되는 연례 행사입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깊고도 높은 마을, 차르카보트. 메로 파리차 메로남 나온 텐진오 아이레 비스 바르사코초 말라이 요리도 데레이만 파르차 초 마이나 삼마 이운 자메라 반다 바야코 사바이 바토 쿨라 바야코 우날레 라모 자로 사마에 사케라 나직코 고마 자나파니 사긴차 다니바 나마스티 그 사마나 나마스테 나마스테 얼어붙었던 강이 다시 풀리고 척박한 대지는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군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 바로 보리밭에 물대는 순서를 정하는 거죠. 하루라도 먼저 물을 대야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주사위에 큰 수가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히말라야에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돌밖에 없을 것 같은 황무지.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밭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다만 땅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히말라야의 밭들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며 긴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겨울 내내 모아서 발효시킨 퇴비를 뿌리고 굳어버린 땅을 잘 갈아주어야 합니다. 봄이 되면 야크는 신선한 풀을 찾아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해발 4,000m 이상에서 사는 야크는 소보다 폐활량이 3배나 큽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에 최적화된 동물이죠. 들은 만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결투를 벌입니다. 야성이 살아있어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파른 바위를 오르내리고 추위를 거뜬히 이겨내기에 히말라야 사람들에겐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한마디로 이곳 사람들은 야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쟤는 무슨 게 저러다 와? 올해 첫 세수를 합니다. 이곳은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왕의 가족은 모두 넷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누나죠. 요즘 아버지는 나왕에게 잔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 동나왕, 자. 아이. 약대 든든도 간데 요나 자사이로 요나 매나 뒤쪽 따가로 조그르다. 어 야야 야야 당나 나 조조이. 어 당나 조조 나 조거이. 어 야야 약 간데 뒤뒤. 어이 저나 조조는 나당 아직당 취념 불안 두진다로. 어 야야. 나왕에겐 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릴 때 집을 떠난 형은 남아승이 되어 카트만두에서 살고 있죠. 요즘 들어 나왕은 형 생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염소는 황량한 땅에서도 용케 풀을 찾아내는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히말라야에선 정말 고마운 존재죠. 봄은 새끼를 낳는 계절이니 젖도 풍부합니다. 봄이라 하더라도 히말라야는 춥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곳에선 야크 똥이 중요한 땔감이죠. 풍부한 염소 젖과 널린 야크 똥. 봄날 산림장만이 훌륭합니다. 젊은 남녀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걸 보니 봄은 봄인가 봅니다. 전화가 터지진 않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가진 친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산 아래 세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곳은 외국인이 지어준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Our members of the foundation collect the money and we are happy to support this school there.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과목은 티베트어와 전통 문화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학교는 바깥 세상을 꿈꾸게 하는 통로입니다. 할로. 다주. 증서. 다주 그 알코올 계좌. 아줄바는 리버스를 상가전 봐요. 엄마이 아니 끝대로 말해 봐요. 에오. 오케이. 말해본 전말라야. 에오. 혼자. 하스. 혼자 오케이.
How's that? Okay, bye. बाह्र वर्ष अगाडि घर छोडेर अहिले लामा हुनुहुन्छ ठुलो सहरमा घुमिहिँड्ने दाइको जीवन रमाइलो लागे पनि म त कक्षा पाँच मात्र पढेकोले गर्न सक्ने धेरै छैन पोमुल माजा सेरोन रुङदारल सेउमिदा타르쳐도 새로 거는데 아버지는 이 행사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신성한 룽다와 타르쳐는 바람에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이제 곧 시작될 농사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말이죠. 봄날,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흥분되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겨운에 망가진 수로를 고쳐 물을 끌어오는 날이죠. 드디어 물꼬가 터졌습니다. 눈 녹은 물이 수 킬로미터 뻗은 수로를 거쳐 마을로 들어옵니다. 수량이 적으니 주사위 추첨 순서대로 일주일에 걸쳐 물을 공급받습니다. 마을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핏줄인 셈이죠. 물대기가 끝난 밭부터 파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땅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남짓한 이곳에서 무엇을 심을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리입니다. 추위에 강한 보리가 히말라야에 딱 맞는 작물이죠. 나왕은 아버지와 함께 야크들이 모여있는 여름 목장으로 향합니다. 새끼를 낳은 야크들이 잘 있는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여름 목장까지는 마을에서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환갑을 넘긴 아버지에겐 좀 부담스러운 거리죠. 야크의 두터운 털옷은
혹독한 추위엔 잘 어울리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여름이 오기 전 서늘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야크들은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수 없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생을 이어왔습니다. 그중에 실진 항로 미리 비배다 다 당분에 다로 쟁한 이유네 다로 등주 된다로다 네 그중에 된 항로 야 근매 된 미리 비자 두르다 어디 빈이 된 항라 주소가고 디디가리가라 테니 텐능라 큐소갑디 펜조르고 다 티네 중한다 딘데디 딱부진 중한다 디처럼 하고 지지 당아 달림 미카부 디도 강아 잡는 처랑라 다 처랑라 지도에 작도 내바다 다 디네 엔조라 당아 미카부 타도르 웅웅 이주만다 거의 알았어 Юако соцера пила. Сас ферна гарро бая жсто лагча. Агла палдма кутта пани жсто хундайна тио. Мота жаван чу. Ажай тулу шахар херне рахар ча. Тара буба лай меру ман лай кайле пусну унна. Уако ариали ра сабай кура уркане мокса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히말라야. 그러나 23.5도 기울어진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아주 오래전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멘틀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지금은 10여 개의 대륙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도 대륙은 북쪽으로 이동해 아시아 대륙과 충돌합니다. 5천만 년 전의 일입니다. 인도 대륙은 아시아판 밑으로 파고들었고 그 결과 바다였던 곳이 솟아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탄생입니다. 지각판의 충돌은 지축을 미세하게 흔들어 23.5도의 기울기는 4만 년을 주기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 최북단의 나라, 아이슬란드.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죠. 이곳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The water is coming from an Icelandic glacier, and it's getting filtered through lava pores on an average 20 to 100 years. The water has a crystal clear, breathtaking visibility. Two 개의 큰 대륙판이 만났다가 서서히 멀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꼴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Here is the place where the American and the Eurasian plates are tearing apart. This is North America, and this is Europe. This is the place where the two tectonic plates are tearing apart 2 centimeters every year because lava is rising up underneath Iceland. 10여 개로 조각난 지구의 표면은 모두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죠.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움직이며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 말이죠. 판이 갈라지는 곳에선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구는 땅 속 마그마를 분출하며 탄소를 함께 뿜어냅니다. 대륙과 해양, 그리고 생명체 사이에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죠. 히말라야의 봄이 시작되면 남반구 안데스엔 겨울이 옵니다. 기울어진 지구가 만들어낸 계절의 조화입니다. 수많은 화산이 밀집해 있는 곳. 이곳은 불의 바다였습니다. 염분과 구리 등 광물질로 인해 다채로운 빛깔의 호수들이 생겨났죠. 안데스는 차가운 빙하와 불같은 화산을 동시에 품고 지금도 거칠게 호흡 중입니다.
호수에 광물질이 많은 이유는 주변에 화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염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홍학들에겐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이 홍학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잉카 시대 이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치파야족은 이곳에 고립된 채 전통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코니 Livi. Esto es para 안데스의 끝자락. 이들은 초상에게 물려받은 삶의 방식을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려 합니다. Esto sirve. Esto está hecho de abuelos, tatarabuelos. Entonces esto es para ubicar o para engordatos. Esto no ve. Esto tiene que ser un poco más delgado este, ¿no ve? 하지만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데스의 홍학 잡는 돌팔매 기술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산이 탄생시킨 대륙과 해양은 지구에 호흡을 주었고 태양계의 유일한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0월, 히말라야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한톨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군요. 봄의 희망이 가을에 잘 연결했습니다. 수로 추첨 순번이 늦었던 나왕래는 추수도 늦었군요. 지금 로콩도가 야로 콩차이. 로콩도 사 두부도. 지금 막아지는 로카마지다 그네 그네가 거기. 어 야야. 풍성한 보리 수확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하,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정하는군요. 올해는 세 쌍이 결혼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한 건당 사흘간 이어지고 겨울이 오기 전 마을을 떠나야 하니 앞순번을 받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tan ke de apunda na landa osika asga zinda ye kanda ke dugum na dugum eh ay모두가 결혼 준비에 바쁘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나왕을 위해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작은 마을이 흩어져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는 이른 결혼이 중요합니다. 누가서 거는 거래요? 수만슬레 가해졌어, 왜냐 구글레 가해졌어, 말해줘. 아주 우리 아마 아주 우리가 비애가를 보여서 본다니. 일찌감치 결혼한 친구가 반지를 자랑합니다. 비애가를 보여서 순간을 보. 내가 에 뭐라. 오늘 저 비애관 보러요. 아버 때마. 어 소비 사들 거리시거나. 어 거마 부르소 아마 저기 마이라든 여팀라이. 여름께 온자 두이 틴 벌써. 2-3 वर्ष भज गरम जस्तो लाग्छ फेरि बसेर नबसेको छ पेपर फेरि जोला आरे दिला फेरि सबै कुरा भन्नु पर्छ फेरि जे सोधे त्यही है हैन ल हुन्छ ल आइ चलो आइ फेरि ल More at the Avatar of the Roman Jigurus at the Sampon. The Yanjan song with the Toleman Boniki to get in love. Ava, I let a ball of Cosno Persa. Ava, as I Cosna lay a little time last, and Kaila Biagan Kailin Agani. Not to serve a Jimma's Amagon lay, Biagan way. I was attention center, but I'm the cause you get on. What I'm going to learn. Sandy, what I'm going to do. 我就是这么干，就是。比如那我做这个，最近，他常常进老厂的。嗯，嗯，他这里熟悉的非常多。他做工的，我也没多谈，他想买哪买来。嗯，他老老板，他老老厂的。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의 길이가 부쩍 짧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부쩍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보리 수확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왜? 다체 말을 듣죠. 다 아직은 내는 돈이 있습니다. 저 양보를 주고 가장 열까지 열서 근본도 되지 무서워서 알레야 가셔다 어디 알레들라 다 아직은 맨승년이 될라. 어야야. 다가 양보를 돈이지만 다. 되는 다. 저 양보를 돈은 구쳐보지 거의. 어야야. 구쳐보지. 할줄 정부지 뭐가나 지당하다 강당하다 미년불 틈부지 미래년불 틈부지 거의. 가장인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니 가족들 모두 심란합니다.
히말라야. 산속 생활은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햇볕 아래 씨앗과 땅이 버무러져 풍성한 곡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계절입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서둘러 치러야 하기에 마음들이 바쁩니다. 올해엔 세 쌍의 식을 올리는데 한 쌍에 3일씩 총 9일이 걸리죠. 사촌형은 벌써 아이도 낳았지만 순번이 밀려 이제서야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이곳 히말라야에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일생을 이 산중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왕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그 세모든 내가 네가 마 이제 내 말 된다. 아직 나서 지 갈미 나서 다. 지단데 갈만당 인주디 갈만 대가 갈만 갈람들라서도 갈만 이제 년가지도 갈만 그런 년가지 소 가서 그 다디 그들도 심만 심이 나서 놈들이. 순식간에 겨울이 닥쳤습니다. 조금만 머뭇거리면 외부와 연결된 길이 모두 얼어붙게 됩니다. 18 र गारो सबै मानिसहरु गन्तव्यसम्म सजिलै पुग्नु सक्ने
कसैले पनि बन्न सक्दैन। मन अलिकति हल्का भए।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겨울을 나기 위해 짐을 꾸립니다. 그것은 멀고도 험한 여정일 겁니다. 아버지가 온매무새를 고쳐맵니다. 장도에 오르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엄마 줄이지 나서도 당 아수부터 당부 쓰지 마정정. 미 비자디 나왕들라 저 연대는 롭정장 강매. 다 인난 강림 부처 특제 스러웠지. 미 비자디 지부정로지 휴글라. 당 아신앙는 미 비자디라 남육들라 강 가가 강지지정로지 체지 특제 스러웠지. 강림 부처 체지 특제 스러웠지. 야크대를 몰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면 내년 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무사하실까요? 히말라야의 호흡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अब था भयो कि मैले के गर्नु पर्छ भनेर यो ठाउँबाट मलाई ज्ञान भए। वातावरण फरक हुन्छ भने अर्थ जनाउँछ। हिउँदोमा देखिने चिजहरू बिस्तारै बन्द हुन्छ। न देखिने ठुसहरू निस्किने समय हो।